김놈입니다. 나이는 90이고 뭐 쭉 있어서 일본 갔다가 9살에 나왔어. 그 뒤로 여기 있었어. 내가 고향이 일본이라. 그리고 성은 경주진 가고. 이상. 우리 아저씨는 55세 가고 내 49에. 혼자 산 지가 내가 49에 혼자 갖고 이제 살아. 먹고 살란 게 고상. 아들 뭐 만날 공부하면서 돈 달라고 못 줬어 고상. 또 마구에다가 빼빼 마른 소 사다 해놓고 죽어빌란 게 내가 그걸 미겨야 될까 이거. 꼴배서 내 고상은 없으려 했어. 나 고상 말도 못 하게 했어. 내 손으로 먹고 살았어 이제지. 내 손 이걸 갖고 먹고 살았어. 아들 공부 시키고 일본서 나와갖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집도 내가 벌어갖고 한 게라. 우리 아들 애들 다 좋아해. 한 통수 담아주면 또 엄약하고 다 좋아해. 바짐지하고 두 가지. 대통 이제 마트에는 막 이런 가지면 나는 지게난 거 잔자 난 거 해갖고 시켜갖고 그래 마트 그 비고 뭐네. 조화가 맞아야 돼. 응? 짜마도 안 되고 달아도 안 되고 여러 가지를 합성지라고 조화가 딱 맞아야 그게 음식하고 요리사라. 맛있다 가면 좋고 딸내들도 엄마 반찬 아니면 안 넘어가. 자다가도 막 김치 막 하나 한 조각이 다 먹어 이래서 하면 또 고맙해서 또 해주고 하기 싫어도 하고 그렇게 살아. 깻잎 요거트 한 문제가 한 60년 됐거든. 짜문에 들어간 거 다시마 또 담아내기 외르치 다시 물 내갖고 젓갈이 넣고 진간장 넣고 또 삼치 젓갈이 넣고 물에 넣고 그거는 이제 또 물 달이서 고기코리 달인지라. 또 시가에 대고 깻잎파리도 어찌에 밤에 씻고갖고 물 빠져갖고 그래 이제 한긴데 이제 요리치고 담는 방식이 있어. 요것도 맞아야 되고 요것도 맞아야 되고 그거 잡고 하면 안 되고 요리 딱 해갖고 요리 딱 맞춰야 돼. 그래갖고 요걸 요리 잘라야 돼요. 요거 요 정도 자르면 돼. 마늘 고춧가루 메디시 간 거 보기 좋잖아. 그냥 안 넣고 그냥 하면 밉밉하다 좋잖아. 요리 담아놓으면 숨이 팍 죽어갖고 요거 담아갖고 1년 내내 묵어도 보관해도 하나도 안 변하고 맛있어. 깻잎 김치 나 31살부터 했어. 31살.
우리 아들을 깻잎하고 파김치 왔더라. 잘 가. 맛있게 잡사.